아직 안 익었어. 칙칙폭폭땡. 안녕하세요. 얀준 TV입니다. 오늘은 뽀로로 아시나요? 그 뽀로로 떡볶이를 먹어볼 건데요. 짜장 떡볶이 여기 있고요. 이거는 아주 좋은 데 쓸모가 있을 것 같네요. 이건 떡, 이거는 짜장. 이 짜장 맛 소스와 이 떡볶이에 제일 필요한 떡이 있고요. 우린 지금 짜장 떡볶이를 만들려고 했으니까 짝짝 떡볶이에는 물이 들어가야죠. 엄마, 물 주세요. 아참! 물릴 때는 뜨거운 물을 넣어야 됩니다. 담을까요? 네. 여러분, 이런 비닐에는 가위로 잘라야 됩니다. 그리고 이런 걸 버리지 말고 여기에다 넣는 거예요. 여러분, 잘 안 잘립니다. 으쌰. 이 안에 떡들아. 떡을 넣었으니, 이제 짜장을 넣어야겠죠. 오픈, 오픈, 오픈. 오픈, 오픈, 오픈. 짜장 떡볶이. 오픈, 오픈, 오픈. 엄마가 뜨거운 물 할 때는 꼭 조심해야 되는 거 알죠? 이제 1분 30초만 기다리면 됩니다. 그동안 전 자고 있겠습니다. 자고 일어났습니다. 아, 마침 크림 떡볶이가 남아있었죠? 그럼 크림 떡볶이도 오픈! 뚜껑은 돌려서 여는 거고요. 이 떡과 이 크림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. 먹지 마세요라고 써있는 건 먹지 않아야 돼요. 얘도 말하지만 요 점선대로 짜야 돼요. 방향은 마음대로 해. 봐봐. 이거 어떡하죠? 괜찮아요. 네. 좀 많이 먹고 싶어가지고 많이 뜯다가. 여러분, 욕심부리면 안 돼요. 저처럼 이렇게 되니까. 이제 얘 다 된 것 같아요. 열어보겠습니다. 아직 다 안 됐네요. 근데 이렇게 쬐끔이에요. 네. 섞으니까 됐네요. 아직 안 익었어. 조금 더. 쫄깃쫄깃하지 않아요. 떡볶이가 완성되었습니다! 와!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완성됐습니다. 그럼 만든 보람으로 먹어보겠습니다. 이게 뜨거우니까 불어서. 맛있네요, 그래도. 여기 작으면서 이 맛은 뭐지? 너무 맛있어가지고 맛을 못 말하겠어요.
짜장 떡볶이 먹어봤으니까 크림 떡볶이도 먹어볼게요. 크림 떡볶이도 역시 맛있네요. 얘는 크림 스파게티 안 써요. 얘는 크림 스파게티 팀, 얘는 짜장 스파게티 팀. 일단 이거 짜고 이거 다 먹으면 좋겠다. 넌 어느 마트에서 팔아요, 엄마? 인터넷에서 샀어요. 인터넷에서 이런 맛있는 게 판다니까 친구들도 많이 먹어보세요. 이 떡볶이는 지금까지 먹어본 떡볶이보다 더 떡이 쫄깃쫄깃해요. 뽀로로가 크림 떡볶이가 맛있다고, 짜장 떡볶이가 맛있다고 이야기 했네요. 짜장,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짜장 떡볶이를 먹어보겠습니다. 이게 맛있거든요. 떡이 완전 쫄깃쫄깃한 느낌 나지 않아요? 친구들, 제가 소화시킬 때까지 기다려요. 그럼 전 쿨쿨 자겠습니다. 정말 일어났습니다. 어이? 표가 안 된대요? 어쨌든 소화 안 되는 채로 먹어보겠습니다. 아까 엄마가 말했던 둘 중에 맛있는 거는 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 짜장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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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떡볶이였습니다! 저의 떡볶이 2탄도 많이 봐주세요. 여러분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. 여러분 그럼 안녕!